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원형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컴투스 올해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매출액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니고 그냥 순이익이 추정치가 하향,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조금 내렸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순이익 추정치가 기존 대비 32.9% 정도 낮춰졌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만원에서 17만원 정도로 낮췄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17만원 정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구간, 요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22만원에서 이 정도 낮췄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크게 거리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좀 마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작 출시 일정만 지켜진다 그러면은 흥행 가능성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450억, 영업이익은 66% 정도 감소한 59억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돋는 수준이다, 이런 흐름입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요, 일반적으로 1분기는 게임 비수기고요, 작년 4분기 썸머너저 이벤트 효과가 재개가 되면서 썸머너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819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한 139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마케팅비는 신작 이벤트 부재로 전분기 대비 19.7% 감소한 112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신작 기대감에 대한 유효할 전망이다라고 하네요. 하반기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썸머너저 크로니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P2E 시스템을 도입해서 1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흥행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P2E와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컴투스 같은 경우는요, P2E뿐만 아니라 컴투버스를 통해 갖고 메타버스 세상으로도 진출하고,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도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 P2E 쪽으로 남아가는 거고, 블록체인이라서 C2X라는 코인도, 그 지갑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던 부분이죠. 거기다 이제 컴투버스라는 부분이 완벽한 상용화가 아니라 테스트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요거를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아요. 투자를 하면서 그 실적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요 컴투스를 좀 끌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서 P2E로 인해서 돈을 벌 거야, 또는 컴투버스를 인해서, 메타버스를 인해서 돈을 벌 거야, 또는 코인으로 인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지고 가는 그 스케줄,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쭉 지켜나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될 거고, 어느 정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이, 야,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장성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실적으로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아주는 모습이겠죠. 예,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2E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뭔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현실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투자를 해갖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지, 거기에서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 것을 노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무료체험 6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모집을 해가지고요, 조금 인원수를 조금 늘려서 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이번에 미리 좀 신청해 놓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은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KG스틸, 그다음 일동홀딩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현대사료,
하이스틸, 뭐 일동제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놀러 오셔갖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 빅4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29일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총 12개월, 1년에 120만원이고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톡 아이디 같은 경우는 HERB2019 이거를 입력을 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허브경제TV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떤 매매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요 무료체험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